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골에서 가지고 온 대추가 좀 많아서요.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활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진한 대추 음료수를 만들고요.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대추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먼지만 좀 씻어내겠습니다. 이게 건조기로 말렸기 때문에 많이 뭐 더럽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대추를 먼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요. 대추에 물을 넉넉하게 넣고요. 씻은 대추에 물기를 좀 뺀 다음에요. 이렇게 대추를 돌려 깎기를 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건조기에 말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실내에서 말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건조기 있으면은 좀 단시간에 말릴 수 있고요. 또 건조기 없이 실내에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딱하게 말려야 되거든요. 실을 돌려서 깎은 다음에요. 저기 한 개씩 이렇게 아니면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말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이쁘게 하시려면 요거를 한 서너 개를 똘똘 말아줍니다. 자, 저 한 네 개 말았거든요. 자, 이렇게 한 서너 개를 말은 다음에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예쁜 모양이 나오죠. 이런 거는 짝투리는 또 그냥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건조기로 저는 말려보는데요. 이렇게 한 3시간만 말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중불로 낮춰놓고 좀 끓여주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끓여주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대추 살을 바르고 나면 쉬거든요. 아까우니까 이것도 같이 이렇게 끓여서 차로 끓여먹겠습니다. 여기 혹시 뭐 생강 있으시면 생강도 같이 넣으시면 돼요. 저는 생강 오늘은 없이 그냥 이대로 해보겠습니다. 30분 정도 끓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식히겠습니다. 완전히 차갑게 식을 때까지 이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문지르면은요, 이런 식으로 겉껍질만 남고 속은 이런 식으로 다 으깨지거든요. 이거를 주물러서 씨가 좀 뾰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칵칵 지지 마시고 살짝살짝 찌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찔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게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살 문지르시고요. 이런 식으로 주무르시면 돼요. 속살 완전히 터트려서 씨와 껍질만 버리시고요. 속살은 그냥 끓여서 뻑죽한 음료수로 마시면 돼요. 이렇게 마시면 대추를 가장 알뜰하게 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추의 맛이 달기 때문에요. 설탕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은 이대로 끓여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조금 더 맛있게 하시고 싶으면 뭐 설탕이나 꿀 같은 거 넣어서 맛을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되고요. 살살 하기 때문에요. 씨가 찌르거나 하진 않는데요. 너무 힘껏 찌면 찔립니다. 이게 너무 뻑뻑하기 때문에 그냥 잘 안 내려오거든요. 그럼 물을 조금 더 타셔도 돼요. 물은 한 두 배 정도까지 늘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더 연하게 하시고 싶으면 물은 더 넣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진하게 드시고 싶으면 물은 조금 덜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자, 이 냄비에다가 다시 한번 한 다음 이 냄비 한번 더 끓일 거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돼요. 주물러서 이렇게 주물러서요. 이제 속살을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자, 이제 내려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걸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살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씨는 이제 괜찮습니다. 막 질리지 않고 괜찮아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줘. 자,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이건 냄비에다가 다시 부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뻑뻑해서 이제 안 내려오잖아요. 그럼 물을 이렇게 조금씩, 너무 한꺼번에 붓지 마시고요. 조금씩 부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오늘 음료수이기 때문에 물은 조금 넉넉하게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주물러줄게요. 금방 한 10분이면 다 이렇게 씨와 껍질이 이렇게 분리됩니다. 이제 이거는 조금 더 꾹 짜서 버리시면 돼요. 물 조금 더 넣고 한 번 더 꾹 짜주세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물이 이제 이렇게 다 짜지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버릴게요. 자, 그리고는 이 국물은 아까 속살 발로 놓은 것과 함께 끓이시면 돼요. 첫 번째 받아놓은 물이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조금 묽지만 그 다음 씻어놓은 물이고요. 자, 이렇게 합쳐서 배추 한 1kg 정도 삶았는데요. 지금 한 5L 정도 되게 했거든요. 이게 국물이 아주 걸쭉한 뻑뻑해 보이는 주스가 됐습니다. 많이 달진 않고요. 약간 대추 천연의 단맛이거든요. 건조기는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돌리면 바삭하게 다 발랐고요. 이거는 그냥 씨만 이렇게 발라서 말려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바삭하게. 그리고 뭐 찰밥, 약밥 이렇게 씨만 발라놓으면 언제든지 꺼내 쓰기 좋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이건 좀 예쁘게 말린다고 했고요. 이렇게 바삭하게. 또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이걸 좀 드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담아서 이제 보관하시면 돼요. 선물 포장해서 선물로 드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작꽃, 뭐 모란꽃 같이 예쁘게 됐습니다. 냉장실이나 냉동실 보관하시면 돼요. 꺼내서 뭐 삼계탕이든 차를 끓여 드시든 뭘 하시든 간에 한 줌씩 꺼내 드시면 돼요. 대추는 이렇게요. 말랑하게. 말랑하고 쫀득쫀득하게 곶감처럼 드시는 것도 맛있습니다. 맛있는 대추차가 이제 끓고 있습니다. 거품만 조금 걷어내고 오래 끓이실 필요 없고요. 드셔보시면 대추의 단맛이 충분히 있으니까 만약에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싱거워졌으면 꿀이나 설탕 같은 거 조금 넣고 끓이셔도 돼요. 여기에 진하면 달고요. 또 물을 많이 넣게 되면 싱겁거든요. 다 됐습니다. 이제 식혀서 대추의 단맛이 그대로 있는 걸쭉한 음료수거든요. 여기다 생강을 넣게 되면 생강 대추 차가 됩니다. 맛있습니다. 대추의 단맛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찌끄러기라서 제가 먹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팩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씨를 발라놓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고요. 식혀진 음료수를 이렇게 병에 담아서 다니면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많으면 이런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냉동시켜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씩 내서 놓게 드시면 되거든요. 냉장실에 너무 오래 놔두면 상할 수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드실 분량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일반 대추는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대추 식혜입니다. 밥알이 갈색찌개 들어있죠. 이건 대추 식혜입니다.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 이거는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만든 대추 고입니다. 이것도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대추는요, 시골에서 많이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많이 사시게 되면 좀 힘들지만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요, 굉장히 뿌듯한 대추 건강식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추 고입니다. 이거는 차로 끓여 드셔도 되고 이걸로 빵이나 떡 뭐 이런 데 넣어서 또 만들어 드셔도 돼요. 대추는 이렇게 활용하시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상의모였습니다.